사건의 시작은 2010년 6월입니다. 이모 씨가 의류 도소매 업체인 A사에 채용이 돼서 백화점 의류 매장의 판매 매니저로 일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사가 이 씨가는 이력서상의 근무 경력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사는 같은 해 9월 17일에 이 씨에게 그달 30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를 통보합니다. 예, 이력서가 허위니까 이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해고 통보를 한 거네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진행자님께서 근로계약을 취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당시에는 해고 통보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 법적으로 근로계약 취소와 해고 통보는 좀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네. 이 판결에도 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해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이 씨가 이 해고 통보에 대해서 먼저 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있는 중앙노동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사측이 아, 이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었는데 결국에 행정법원도 이 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다라고 이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이 씨는 A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날부터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된 날 그 7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때 A사 사측은 그 이 씨의 기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아, 반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예, 1, 2심은요. 예. 근로계약이 A사의 반소 제기로 적법하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노무를 그 이 씨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에 사측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임금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력서라는 것이 이 근로계약을 할 때 회사와 이게 협의를 한 부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허위라면 법적으로 해고되는 게 좀 정당하고 또 임금 지불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내린 네. 걸까요? 이게 왜 부당해고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나타나지는 예. 않았습니다. 아마 해고에 있어서 갖춰야 될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아서 부당해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근로계약 취소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씨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대한 기망이 되기 때문에 네. 회사는 사기와 비슷하게 이제 적용을 그렇죠. 해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리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취소의 부분입니다. 사실 그 민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관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 법률관계 효력을 상실하는 게 원칙이고 예. 뭐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근로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예.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도 좀 노동자, 근로자의 편에 들어서 그 노동자의 기존에 제공한 근로계약 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요. 네.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봐서는 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서만 근로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